자, 일련 번호 178, 수리편 제31장. 자, 여인가의 선이면 필사 반지하고 이후 화지로다. 子与人歌而善，必使反之，而后贺之。공자는 다른 사람과 노래를 할 때면, 상대가 잘하면 반드시 한번더 반복하도록 한 이후에 자신이 화답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여인가가 해서 이 선을 잘하다, 선은 이제 당연히 잘하다 혹은 선하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잘하다는 뜻이겠죠. 잘하면 반드시 뭐 시켰다, 몸으로 하여금 뭐뭐 하겠다. 사역동사니까, 사역조동사니까요. 반지, 반은 뒤집을 번자인데 이건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시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켰다. 아, 노래 너무 잘하네. 그 노래 또한번 해. 한번더 해. 라고 나서 이후, 그런 다음에야. 얼허우는 그런 다음에야. 화지, 화는 화답, 화가, 화창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답가, 그다음 자기가 거기에 대한 노래에 대해서 또 자기 노래를 불렀다. 자, 공자도 노래방에 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물론 공자는 근엄하신 분이고, 또뭐 지금처럼 노래를 그렇게 뭐막 음주가무하면서 막 신나게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다만 공자는 음악을 되게 중시했으니까 악기 연주 못지않게 사람이 직접 부르는 노래, 노래도 아마 음악 시간이 있었거나 아니면 음악을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장을 마련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노래 부를 때는 이건 이제 제자들이 공자가 늘 일상에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잘하면, 그럼 잘하면 꼭 잘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반복을 시킨 다음에 했다. 그러면 노래는 누구나 부르기 좋아하니까, 아유, 잘했는데 한번더 불러. 더 불러주시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저 나이도 많고 해서 노래방 같은 데를 잘 이제 출입할 기회가 좀 적지만, 옛날에 뭐 젊을 때야 노래방 다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그 삼국지 위지 동전에도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이 사람들은 정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민족처럼 노래를 참잘 부르는 민족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또 흥이 또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 노래를 좋아하고 나가서 그것이 인재가 되었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케이팝이니 뭐 한국 K자 들어가는 모든 게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방 가보면 옛날에 그 젊을 때 가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안 놓고 그냥 끝까지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꾸 그냥 다음 사람 내려와, 내려와, 이제 그 다음 사람 해도 그냥 부른 사람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런 거 없이 잘하면은 한번더 하세요. 한번더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아, 노래 좀 잘하니까 한번 여러 사람한테 더 부르고 싶겠네라는 걸 미리 배려해서 한번 더 불러, 더 부르시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한자 문제나 또뭐그 해석 문제나 이런 데뭐 전혀 이유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자도 이런 노래 부르는데 같이 모임을 가졌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화가 거성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거성. 그러면 저 평성으로 하면 평화롭다 이런 뜻이고요. 거성으로 하면 화답하다. 거성이면은 몇 성? 3. 사성. 지금으로 사성. 평상 거의. 평상 거입은 고대고, 현대는 평상이 두 개니까. 상평성, 하평성. 그 1, 2, 3상. 허 이렇게 있는 건가? 그렇죠. 허. 사성으로 읽어야죠. 그럼 이성으로 읽으면 허핑, 그러면 평화롭다.
이런 뜻이고, 사성으로 읽으면 이건 화답하다, 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노래 부를 때는 이게 노래 부를 때 이게 화 하면 답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딱 네. 사람이 부를 때 화음을 넣어주는 거.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두 번 부르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같이 흥얼거리면 따라 불렀다. 그건 아니고요. 왜? 얼허 그 뒤에. 뒤에라면 그 사람 노래가 끝나고 다음.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것에 내가 답가를 불렀다. 예를 들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 시를 짓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할 때 반드시 상대가 어떤 하나의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면 다음에 거기에 답가를 불러줘야 되냐. 나는 이런 식으로 그 답을 불러줍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운자를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등등 해서 노래를 불러준 화답의 뜻이 있습니다. 예. 화음을 넣었다기보다는 답가를 불렀다. 답가를 불렀다는 것이 맞겠죠. 왜 후자가 있어서. 그런 이후에. 아니면 이거를 화음을 넣었다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좋은 노래도 있고 안 좋은 노래도 있잖아요. 예. 듣기 싫은 노래면 그냥 치우게 하고. 예. 노래가 좋은데 그러면 한 번 더 불러봐 한 다음에 옆에서 쫙 화음. 같이 화음을 넣어서 따라 불러주는 거. 좋지요. 만약 그랬으면 이랬을 겁니다. 자 여인 가의 선이면 필사 반지하고 이화지라 그래야 되겠죠. 후자가 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부르게 하면서 거기에 화음을 넣어줬다 같이 이제 합창을 해줬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작은 글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 불렀나봐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공장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한 분만은 아니었어요. 그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또 노래도 부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술도 잡수시고 그랬다 했으니까. 예. 좋습니다.